6대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않고 선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히브리어로 예호샤파트이며 여호와라는 뜻의 예호바와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의 샤파트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1.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 영광이 대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을까요? 첫째,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의 처음 길이란 다윗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통치 초기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순수한 신앙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위에 쓴 지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어 모든 성읍을 순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산당까지 모두 제하였다면 그의 종교개혁은 더욱 온전했을 것입니다. 셋째, 여호사밧이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셔서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드셨습니다. 넷째, 나라의 국방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서 유다의 견고한 체와 국고성을 건축하였고 군대는 116만 명의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종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장관 여호하난이 28만을 거느렸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는 큰 용사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은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크게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군사의 수가 유다의 50만이었고 또한 남유다 제2대왕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제3대왕 아사의 군사가 58만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여호사밧의 군사는 116만으로 부왕 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호사밧 휘하에는 신앙을 겸비한 훌륭한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아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아, 엘리아다, 여호사밧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특히 아마시아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 생애를 불태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기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점점 강대할 수 있었습니다. 2. 여호사밧은 아합왕과 연혼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아합왕과 연혼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아합왕과 연혼함으로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강한 세력을 떨치던 아람과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던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였습니다. 아합과 연혼하고 두어 해 후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권유를 받고 아람과 싸우기 위하여 길르앗라못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여기 두어 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반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나의 명사형으로 여러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 해는 몇 년 후일까요? 말째 아하시아가 즉위하던 주전 840년 그의 나이 22세였으므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날 때가 대략 862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한 해는 대략 865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연혼 이후 14년이 지나서 길르앗라못 전투에 참전한 것입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는 길르앗라못에 나가서 싸우라고 예언했으며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면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고 경고했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길르앗라못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예언대로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 분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인간의 생각이나 악령의 기만을 가려내는 능력이며 예언의 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악령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가려내는 힘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말세지 말에 더욱 중요한 은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진실인 양 외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많고 그 외치는 소리가 그럴싸하기 때문에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22장 23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신이 사울에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으며 또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셋째, 인간이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을 들은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장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의 솔기를 맞아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장꾀를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아합 왕은 적군의 눈은 피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투에서 겨우 살아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첫째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이며 둘째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는 히브리어 라샤로 사악한, 범죄한, 불경건한 이란 뜻으로 아합 왕을 가리킵니다. 미워하는 자는 히브리어 사내의 복수형으로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여호사밧은 회개한 후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사는 자신을 책망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개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최북단 경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미 시행한 바 있는 교육 정책을 다시금 계승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참된 말씀 없이는 올바른 신앙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제일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전국 각 성에 전문적인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각 성에 재판관을 세워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재판관들에게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라고 권면함으로써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셋째, 재판 업무를 분담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앙재판소를 설치하고 레위인, 제사장,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이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판결만 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종교재판에서는 대제사장 아마랴, 민사재판에서는 레위인, 궁중사건에서는 스바디아가 맡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단행한 것은 아합과의 연혼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퍼져가는 우상숭배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구석구석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관으로 모시는 사법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4. 여호사밧은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한 후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하는 죄를 짓자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바람에 큰 승리를 거두고 무수한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백성은 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다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자녀, 어린 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은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 후에 암몬과 모압 군대는 피차에 살륙하여 전멸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 대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보라가는 히브리어 베라카로 그 뜻은 축복, 번영, 찬양입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을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큰 시련에 직면하여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 여부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5.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들과의 교제를 끊지 못했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과의 전쟁 후에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말년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로서 그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하샤 왕과 교제하며 배를 건조했습니다. 엘리엘 선지자가 왕이 아하샤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라고 선언한 대로 그 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교제하다는 히브리어로 하바르인데 결합하다, 단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호사밧과 아하샤의 친근한 교제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하실이라는 히브리어로 파라츠인데 순식간에 깨뜨리다, 한꺼번에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연합은 결국에는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아하샤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공동항해를 하자는 아하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연합하여 모압과의 전쟁에 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새끼양 10만과 순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던 모압이 배신하고 독립을 선언하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혼한 관계로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육축의 물이 다하여 전세가 매우 불리해지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 남유다의 커다란 죄악의 불씨를 만든 결과였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결혼이 통일국과 분열의 크나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7장 3,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여호사밧이 일궈놓은 종교개혁으로 잠시 신앙을 회복했을지 몰라도 그의 사후에는 그가 남긴 불씨로 말미암아 줄곧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악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의 유혹을 끊고 단절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대 여호람.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남유다의 제5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요람으로 줄여서 발음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람과 요람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람은 히브리어 예호람으로 여호와를 뜻하는 예호바와 높이다, 고귀하다를 뜻하는 룸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은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1. 여호람은 선한 아우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여섯 명의 아우들 전부와 그를 따르는 방백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생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서는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아우들의 이름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입니다. 동생들은 그 이름대로 선하게 살았으나 여호람은 이름값도 못하고 살인자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동생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 여호람은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므리의 손녀여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불경건한 여자여 어미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였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서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범죄의 근원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장인 아합,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바알 숭배를 유다내에 퍼뜨렸습니다.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통치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수하했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배반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하고 여호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격동시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치고 아라비아는 짐승 떼 곧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여호람 때에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왕궁의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으며 여호람의 말째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온통 칠흑 같은 밤을 만나 도탄에 빠졌습니다. 여호람의 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에돔과 림나의 배반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여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그의 악행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처럼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백성과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섯째,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도 여호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으며 말제 아들 여호아스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4.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다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에 중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계속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에서는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종말이 매우 비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그의 사후의 일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여호람 왕,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죽음은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분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소한의 슬픔의 표시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동정하여 애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함은 유다의 열조에서 제외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성도라면 죽음 이후에 기념될 만한 선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멸의 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